약간 처음에는 뭔가 잘해볼 의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에 술김에 이제 진심이 조금 더 과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번호비 경찰이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신고할까 봐? 이게 약간 성추행에 뭐 이런 걸로 이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스러워진 게 아닐까? 아니야, 키스를 했는데 뭐. 아니면 그러니까 취해서 한 거잖아, 근데. 아니면 유부남인가? 유부남인데. 아, 진짜 경찰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수위를 줄이면은 짝꿍이 있던가. 잠깐, 경찰이라는 게 누가 얘기한 거야? 아, 그 남자가 자기를 난 경찰이라고 소개를 한 거야? 경찰이 아닐 수도 있겠네. 어, 그건 진짜 아닐 수도. 근데 막 나중에 보니까 난 경찰이고 넌 범인. 수갑 막 500원짜리. 아리송하네요. 임창정 씨는 뭐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다. 남자가 민기적거리면 여자는 좋아해도요. 남자가 민기적거리면 그린라이트가 될 확률이 되게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는 흔들리고 있고 남자가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신체를 접촉했다가 뒤로 보면서 입 맞추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빼버리면 여자가 지금 흔들린 말린 거잖아요. 벌써 뺏긴 거죠. 내가 볼 땐 그린라이트는 여자분이 그린라이트예요. 아니 헌팅 술집은 뭐예요? 헌팅 술집? 아, 이렇게 술집 방마다 서로 카메라가 있어서 서로의 방이 보여요. 아, 그래갖고 우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방팅을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서로 어디, 노래하고 어디? 노래하고 노는 거를 서로 다 볼 수 있는. 한 15년 빨리 태어났네 내가. 아, 제대로 못 만날 수 있어. 야, 저거 보니까 목욕탕 헌팅 술집이라는. 그래 저기 뭐야? 남탕 여탕으로 나누고 형광 팔찌 색깔에 따라 헌팅 할지 말지 결정. 파란색은 오늘 집에 들어가겠다. 노란색은 집에 안 들어. 가겠다. 아우. 빨간색은 우리 일행들이랑만 놀겠다. 야, 야 진짜 웃기겠다. 빨간색을 차고 왔는데 막 먹다가 누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노란색. 노란색. 네. 어, 그거 괜찮은데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잘 안 차겠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쉬워 보이. 나를 쉽게 볼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다 차고 있겠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차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머리에 가다 머리에 띠로 이렇게, 온몸에. 개나리 파냐, 개나리 파. 진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이렇게 방송국에서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그럼 한 번씩 가서. 우리 지금 고리탑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노란 거 차고 한번 먹자, 술. 생각 없이 빨간 거 차야죠. 게스트도 계속 이렇게 출연 고정 갑자기 될 수도 있죠. 근데 가보고 싶다. 진짜. 15년이 맞네요. 딱 15년. 딱 15년 먼저 태어났어야 됐네. 아니지, 늦게 태어났어요. 아, 근데 15년 먼저 태어났으면 그때도 또 그때 나름대로 뭐가 좋았대요. 아, 네. 그럼 우리만 애매한 거야 지금? 아니야, 내가 볼 때 늘 애매해. 모든 내가 볼 때 형들은 잘 태어나서 다 누렸어. 인터넷 없는 시대에 재밌게 잘 살았어. 그렇긴 해. 내 나이가 애매한 나이. 아, 그쵸. 너가 몇십 살이지? 저가 36살이죠. 뭐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거야? 난 진짜 말도 안 돼. 조금 차이 있죠. 뭐가 차이가 있어? 같은 세대지. 아니야, 그 기간 또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TV를 보고 컸는데. 근데 이게 나도 너 TV에서 봤는데. 요즘 얘기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리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분명히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꺼졌어 지금은. 그럼 또 켜질 수도 있겠네. 여자분이 난 적극적으로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술 먹지 말고 만나도 괜찮고. 그래요. 술 안 먹고 뽀뽀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렸을 때 낮에 만나면은 아 그때도 낮술 먹었네. 자 다음 음성 파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3살 군인 남자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여자의 심리가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때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20살이 되고 동창에서 만나 친해졌어요. 사실 대학교 때 제가 고백도 한번 했었고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있어서 차였고 저는 입대를 했고 3명 때 또 연락이 나 고백을 한 번 더 했죠. 근데 군인이 고백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 또 거절당했고요. 이렇게 총 두 번을 거절당했지만 바로 잘 수습한 덕분에 연락은 꾸준히 주고받았고 저번 주말 휴가 때 또 만나기로 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약속은 일요일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토요일엔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때문에 약속 시간 바꾸는 거니까 복귀 전에 비는 시간을 책임지라고 했죠. 그날 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잘 먹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저보고 복귀 전에 어디서 자냐고 해서 찜질방에 가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잘래? 나 오늘 집에서 안 자거든 그러더라고요. 잘 곳이 없었던 저는 일단 좋다고 했죠.
그런데 걔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대요. 저희가 동창이랑 겹친 친구가 많거든요.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집이 더럽다고 저를 방에 앉혀놓고 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바닥을 기마 청소를 하고 널브러진 옷 넣는다고 의자에 올라가고, 근데 치마 밑이 다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 식으로 1시간 조금 넘게 있다가 결국 그 아이는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이게 여자라면 자기 치마가 어떻게 하면 속이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나요?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 좋다고 고백했던 남자를 아무리 본인이 없다 해도 속으시면 뭐며 다 있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잠깐만, 야, 대박이다. 잠깐만. 동생, 그렇다 해도 넘겨짚으면 안 되고 물어보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알았죠? 이걸 다 종합해서 날 꼬신 거야라고 확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다 꺼도 또 고백할 것 같은데 굉장히 멘탈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몇 년을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고백을 못하게 딱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르진 않아요. 아, 계속 여자가 만나는 중 상대방이 네. 나중에 욕 나오더라고요. 네, 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말 잘 됐어요. 그 이후로 연락 온 적 있어요? 있죠. 어떻게 했어요? 네, 안 받았어요 제가. 좋은데? 나는 이 지금 이 사연자 분한테 남자는요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돼요. 네, 그럼 그분이 먼저 고백할 거예요 나중에. 사실 그때 내가 널 너무너무 좋아했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그린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 방을 내주냐? 자기 방 내어주는데 보통 이렇게 옷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한 대 몰아놓고 하지, 그거를 올라가서 뭘 할 정도면 대청소잖아요. 아니면 혹시 다 그걸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속옷 같은 것도 여기다 요걸 넣어놓을까? 요 속옷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런 생각을 아, 나랑 미장센이야? 그렇지. 여기서 한번 끼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끼고 미장센에 합까지 자른 거야? 정상까지? 결국 그분은 그 여성분은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그게 제일 웃겼어. 미련 없이 떠나가는. 아, 돌아왔으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새벽에. 철컥철컥. 남자랑 들어와 근데. 딴 남자랑 들어와.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쿨하게 그냥 나가 버려야 다음에 계속 보고 서로 수싸움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은 놀림감밖에 못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 남자가 잘 참았네. 아니 가만히 근데 있었던 게 임창정 씨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막 겹쳐서 있어. 임창정 씨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임창정 씨가 혼자서 그 막 청소하고 있을 때 다 벗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가서 뭐야 입어 그럼 알았어 그럼 다시 그냥 입고. 아니 나는 신동엽 씨가 그게 제일 웃겨. 그러니까 벗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벗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벗은 다음에 꼭 자기 배를 한번 보고 이렇게 앞을 쳐다봐. 배가 많이 나왔나. 나 배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고백을 두 번이나 했던 그런 남자친구를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기 뭐 치마 입고 스타킹을 보여준 그런 식으로 끼를 흘릴 여자가 과연 있을까? 나는 그냥 이 남자의 진술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맞아.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마 여자 진술을 들어보면 나 좀 갈 데가 없고 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이제 너무 안 됐어서 다른 때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도망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럼 집에 딱 들었는데 너무 더러운 거야. 더럽기도 하고 얘가 뒤질 것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중요한 걸 좀 그러면 저쪽 진술을 들어보면 이런 진술이 됐는데 자기는 빨리 한 5분인가 10분 만에 청소하고 저는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 시간을 아,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슬로우 기는 게 스몰 모션으로. 아, 사람들의 입장 차이. 의자 위로 올라온 거는 뭔가 중요한 거를 챙겨 나온 거네. 그렇지. 귀중품을 챙겨와. 귀금속. 통장. 귀금속. 자물쇠 카드. 옛날 남자친구 사진. 그 일본 영화 뭐죠? 똑같은 사건인데 각자 그 본 게 아, 라쇼몽. 라쇼몽. 그래, 맞아. 똑같지만 다 받아들이고 느낀 게 다 다르고 입장 차이가. 그렇지. 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이거는 이건 내보내지 마요. 진짜.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러브러브를 하고 나서 남자가 좋았어? 그런데 여자가 좋았다라고 말은 하잖아. 입장 차가 다 틀린 거라니까. 충분히 방송에 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거 다 나갔어요. 안 돼. 괜찮아. 게다가 형이 러브러브라고 하셨으니까 나갈 거야. 근데 나는 이 남자분의 멘탈은 좀 인정할 만해요. 한번 거절당했는데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거절당했는데 또 연락을 해서 일단 이렇게 계속 만난다라는 게 그럼 그렇죠? 그렇게 여러 번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거는 인생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근데 그거 계속하면요. 계속하면 성공해요. 네. 저는 좀 끈기가 없어서 욕을 하고 말았지만 여자분들이 결국엔 자기를 찾고 자기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남자들한테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남자가 나중에 돈 좀 벌고 그러면 이거 내보내면 큰일 난다 진짜. 이건 안 돼. 다 되는데. 아니 뭐 이게 뭐 아니야 능력 얼마나 지금 누가 여기다 이거 사형당해야 돼. 그럼요. 아니 근데 어쨌건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민간인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같으면 잘 참았고 멋있게 그냥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딱지 하나 정도? 너무 고맙다. 덕분에 잘 쉬고 정도가 돼야 연결이 되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임창현 씨 말대로 성공할 확률이 높죠. 단! 돈을 반드시 많이 예. 돈을 많이 벌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죠. 아니, 예. 능력이 있어야지, 남자. 능력이 있어야죠. 결국엔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는 거는 이 사람의 성실함인 것 같아요. 예, 성실함. 포장하신다. 이게 나중에 방송을 깜짝 놀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요. 여기까지 써야 돼. 이거 되면 안 돼. 러블러브. 뭐 다 나가요. 자, 다음 사연 주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빠 회사를 다니고 있는 26살 직장녀입니다. 실은 제가 처음 입사할 때부터 호감가던 남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 직원들과 스키장에 갔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걸 보시더니 그분이 직접 1대1로 지도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스킨십도 하게 되고 아마 그날부터 더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라 고백을 했지만 그분은 11살이나 어린 저를 여동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기가 생긴 저는 연락도 계속하고 데이트 신청도 했어요. 절 여동생으로만 생각한다면서 데이트는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데이트 후 술 한잔 하면서 왜 날 여자로 못 보냐 물어봤는데 11살 차이 나는 사장 딸인데 사장님이 알면 자긴 바로 잘린다고 도둑놈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를 여자로 보긴 한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술김에 키스도 하고 진도가 좀 나갔는데 그건 그냥 술김인 건가요? 그 뒤로도 계속 연락도 하고 회식 땐 항상 내 옆에 앉고 어느 날은 또 회식하다 그분이 술 취해서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애승을 잡아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정말 저한테 아무 마음도 없는 건가요? 정식으로 사귀자고 해도 그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님 그냥 나쁜 남자인 건가요? 아... 사장님 딸이야. 진짜 사장님 딸이야. 사연을 보낸 분이. 이 남자가 고민되긴 하겠다. 그린라이트야? 그럼. 본인이 좀 나이가 많다고 느낄 거 아니야. 이게 그린라이트가 안 될 거면 이 사연은 남자가 보내요. 그랬다면 그린라이트가 안 될 거예요. 사장 따님이신데 남자가 어느 정도 여러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되니까 그리고 인기도 있고. 아 이건 그린라이트. 왜냐하면 키스했잖아요. 그럼. 사장님 딸이랑 키스했잖아. 끝난 거야 이거. 아니 어쨌든 뭐 네. 그린라이트예요. 이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자분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분이 머뭇거리는 게 이 여자분이 사장 딸이라는 것과 나이라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지 그것만 본인이 해결을 해주면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그룹의 다음 총수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전체 직원이 사장, 부사장, 그리고 이분 이렇게 해서 네 명 사무실에서 벤처 제약 벤처, 벤처.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럼 사장님 앞에서 손을 잡은 게 되네. 앞에서 야. 그래 맞아.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잔데 11살 차이 난다고 그래서 머뭇거리겠어요? 그 말도 안 돼. 그건 안녕일 거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저기 지금 잠깐만요. 신동엽 씨가 장가를 일찍 갔으면 신동엽 씨 딸이 성인이 돼서 저 성시경 아저씨가 좋아요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뭐 무조건 네가 알아서 네가 마음에 드면 네가 만나면 되고 저도 똑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는 대로 또 얻는 게 있을 테고 아유 그거 관리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 관리를 하면 되는 일이지. 난 미간이 좁은 여자는 싫어. 우리 딸은 괜찮아요. 아예 아빠의 마음이야. 예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있지만은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진짜 진지한 만남, 결혼까지 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그리고 둘이 탄탄해져야지 그다음에 그렇죠. 뭘 다음 단계를 논의하지. 그래. 서로 뭐 이것저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장님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따님과 감정을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허락할 수 없네 하면
또 사람 입장에서는 슬쩍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님이 아빠한테 그때 호들이는 어때요? 되게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뭐 그래 맞아 그 정도 잘하지 그럼 뭐 그 신동엽 과장은? 그냥 뭐 결혼 못하고 뭐 보이는데 뭐 왜? 마음에 드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마음에 들긴 하고 간을 볼 수 있지 아빠한테 아, 아빠한테 그래, 아빠한테 먼저 간을 보는 것도 중요해 근데 또 몰라 아 성실하지 우리 회사에 아주 필요한 오른팔이지 신관 그런데 저 그 사람 좋아요 그럼 뭐라고? 제가 돌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모르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겁이 나긴 하겠다 그럼 가끔 여자 쪽에 진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전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되려 더 부담될 것 같아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아니, 아니. 어리석은 질문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속옷과 비슷한 건 것 같아요 별로. 돈이 없다고 사람이 좀 없어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많다고 더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려 너무 많으면 좀 그건 걱정될 좀... 것 같은데 그렇죠 둘을 위해서는 그냥 둘이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지 서로 그치. 맞게 뭐 여자 발라드 가수를 찾아봐야 되나? 가수로? 다 비슷한 수익에 뭐 유세윤 씨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